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미개한 나라죠. 국가의 자동차가 경차보다 많은 나라이니,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경차가 정말 보기 힘들어졌어요. 경차가. 경차가 뭐냐 하면, 뭐, 스파크나, 모니,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마티즈. 마티즈도 예전에 자주 보였는데, 여러분, IMF 때 마티즈가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거든요. 마티즈가. 다시 뭐, 경제가 어려워지면, 내수경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경차 붐이 일어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경차가 정말 없어요. 잘안 팔려요. 올해 경차보다, 중형 세단이 더 많이 보입니다. 중형 세단이. 아니, 중고차 인기보다는 많은데, 신차로는 많이 없어요, 당수님. 예전만큼 많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차가 정말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경차보다 세단이 월등하게 많아요. 진짜로.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차 브랜드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닝 하나밖에 없어요. 레이는 경차가 아니죠. 예, 순수한 경차는 모닝이 하나 전부입니다. 스파크는 단종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경차도 사실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아요. 근데 요즘 보면 뭐 중형 세단이 너무 많은데, 중형 세단 모을 정도로 다 돈을 잘 버나 봐요.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 소득 그렇게 많지 않은데, 중간값은. 오히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좋아서 중형 세단을 모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을 모아봐야 집못 사니까 그냥 차에다 투자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미래 대비 같은 거안 하고 차를 일찌감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중형 세단이나 외제차를 몬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미래 대비를 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남자도. 왜냐하면 지금 카푸어가 안 줄고 있어요. 오,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늘어나고 있어. 그리고 이 카푸어가 외제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산차도 카푸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G80 같은 거 흔하게 볼수 있죠. 근데 G80이 쌉니까? G80 굉장히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오히려 외제차보다 연비가 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옵션 적게 넣어도 6천 넘습니다. 신차 기준. 근데 그런 차를 모는 사람들 보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나이가 좀 젊은 30대 분들도 많이 몰고, 심지어 20대도 그 차를 모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 뭐 G80이나 이제 좀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 원래 젊은 사람들이 모는 차가 아닙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원래는 좀 회사의 중액이거나 아버지뻘 되는 분들이 몰았습니다. 왜냐, 아버지뻘 정도 되면 사회 경력이 좀 있으니까 연봉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세단을 몰긴 하잖아요. 근데 20대, 30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 초년생입니다.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고급 세단을 몬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동차 매장 가면 일시불로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시불로. 저희 계신 저 옥타비안 스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매장 가가지고 GV80을 일시불로 구입했는데 딜러가 놀랬답니다. 딜러가. 살면서 살다 내가 딜러 생활 중에 이 차를 일시불로 사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딜러가 말리다가 이분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사람 무시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차를 결제하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일시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불뿐만 아니라 차를 선수금으로 한 절반 정도 낸 사람도 없어. 생각보다 여러분 오라이브로 구매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라이브로 진짜 많아요. 여러분 오라이브로 구매하잖아요.
돈을 못 모읍니다, 진짜로. 아니, 상식적으로 계산해볼까요? 자동차 할부 계산기로. 예를 들어, 지금 K5 프로비 한4,200, 300 하거든요? 취등록세까지 하면 한 4,400 합니다. 이거를 올할부로 계산해볼게요. 60개월 할부 잡고, 할부금리 한 6으로 잡겠습니다. 예. 선수금 안 내고, 한4,200 정도. 하고, 예, 계산해보면, 매달 원금 이자가 80만원 나옵니다. 60개월 기준으로. 4,200만원을 금리 6%로 잡고, 60개월 할부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원금 60에다가 이자 21, 합의 81만원이에요. 거기다가 보험료 있죠. 이거 보험료 별도죠. 보험료 한 10만원 잡고요. 보험료가 보통, 이제, 월로 해가지고 나눠서 내죠. 한 10만원 나오죠. 더 나온 사람도 있고. 이거 나이에 따라 다른데. 한 10만원 잡고 90만원. 그 기름값까지 하면 한 120, 130 나오죠. 이 국산차에요, 국산차. 외제차 아닙니다, 여러분. K5를 풀옵션으로 뽑았을 경우. 만약에 요즘에 그랜저 같은 거 뽑잖아요. 그랜저는 5천 넘거든요. 그랜저는 한90 나오겠네요. 그랜저 한번 잡아볼까? 그랜저가 그 캐리그라피 모델 있죠. 하이브리드 모델, 그게 풀옵이죠. 5,500 잡고. 그럼 100만원 나오네. 100만원. 예, 국산차 비싸요. 왜 그리 비싼 게 아니라 원래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산타페 있죠. 산타페 풀업도 한5,400 정도 합니다. 나 웃긴 게 사람 돈이 많나? 뭐 산타페 뭐 예약 폭증한다고 내가 기사를 봤거든요. 산타페가 나는 디자인이 뭐 별로긴 한데 뭐 좋아하는 사람 있으니까. 근데 돈이 많나? 산타페가 싸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외제차하고 국산차하고의 간극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정말로. 옛날에는 좀 차이가 확 났단 말이야. 그래서 국산차를 모른다는 건 뭐냐? 뭔가 싼 마일을 모른단 말이야. 그냥 가성비 좋은 차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국산차나 외제차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지? 옥타니 국뽕 자제 하시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형편이 그래 좋지 않을 텐데 저렇게 차를 덜컥 구입할 수 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난참 신기하다니까? 저렇게 비싼 차를 덜컥 살수 있다는 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무시에는 남녀 구분이 없더군요. 여자는 경차 몰아도 이해한다는데, 남자는 경차 모는 건뭐 그리 흉벌거리인지. 뭐 경차로는 여자 못 꼬신다. 동감합니다. 근데 여자 꼬시려고 차 모는지, 차 보고 다가온 여자가 제대로 된 먹은 여자인지, 아니 애초에 연애고 결혼이고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여자 따위 위해서 돈 쓰느니 날 위해서 쓰고 날 위해서 돈 모는 게 훨씬 보람차거든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남자분들 좋은 차 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 꼬시려고. 예, 보통 여러분 아마 남자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보통 자기 벌이에 맞지 않게 비싼 차를 모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에 미쳐 있어요. 카푸의 상당수가 여자에 미쳐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 팩트 얘기하자면 좋은 차 모는 사람 치고 여자 신나서 못 봤습니다. 특히 카푸어들은 자동차에 미쳐 있다기보다는 자동차를 보고 우아하는 여자에 미쳐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차를 보고 남자를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난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좀 남자를 볼때 백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은 그렇게 생각해. 남자가 좋은 차를 모는 것이 능력이 좋아서 좋은 차를 몬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아니라 한80% 틀렸어요. 80%. 왜냐하면 남자들은 알죠. 좋은 차 모는 사람 중에 개살구 많은 거 아시죠? 돈 없는 사람도 좋은 차몰수 있어요. 단지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여자분들이 상당히 남자의 능력을 자동차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를 꼬시려고 할때또 세단을 안몰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세단을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남자분들 매일 보낸 사람입니다. 보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차 가지고 판단하는 여자 중에 제대로 된 여자가 없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남자를 차로 판다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 중에 상당수는 남자가 이제 자기 만나 나왔을 때차뭐 모는지 꼭 물어봅니다. 제가 그 30대 여자분들, 선짜리 나오신 분들 보면 자기들은 뭔가 차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남자한테 다짜고짜 차 몇이신 분이냐 물어봐요.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니, 자기는 뚜벅이 주제에, 뚜벅이면 모닝 같은 차도 감지덕지 아닌가? 근데 자기가 뚜벅이란 생각은 안 하고 남자한테 차뭐 뭐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남자분이 선짜리 나왔거든. 여자가 나이가 많았어. 37이었어. 노답이죠. 나가면 안 되는 자리죠. 나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 여자가 남자 차를 물어보는 거야. 자기 능력이 없는데 자기 뚜벅이주의 차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남자가 K8을 몰았어요. K8 나쁘지 않잖아. 좋잖아요, 여러분. K8도 싼 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저 K8 몹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대답이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검소하시네요. 왜? 남자가 나이 좀 있으면 뭐 K9 정도 몰아야 되나? 사실 K8은 좋은 차 맞아. 좋은 차 맞는데 유지비나 가격대가 좀 나가는 차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아셔야 될게 남자들이 여자들이 차 가지고 판단하냐? 그럼 그 사람은 좋은 여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허영심 강하구나. 남자를 껍데기만 판단하네. 그래서 여자분들도 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차도 뭐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차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본인은 뭐 그렇게 대단하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분들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차를 모든 좀 신경 쓰지 맙시다. 뭐 상대방이 어떤 차를 몬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아니 그 사람들 차 몬다고 본인들이 뭐 기름값 보태준 게 없잖아. 어떤 차를 몰고 간에 사고 안 나면 장땡이죠. 잘 운전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차량이 그렇잖아요. 운송수단 아닙니까? 운송수단. 여러분, 외국에서는, 유럽 같은 나라는 자동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단지, 그냥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동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차에 굉장히 과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정말 쪼매나 나라인데, 차에 대해 뭔가 과투자하고,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차에 뭔가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쓰고, 근데 외국 같은 나라는 차는 그냥 이동하기에 필요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차에 막 그렇게 과투자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남들이 어떤 차를 몰건 남자가 어떤 차를 몰건 여자가 어떤 차를 몰건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예, 본인 모는 차만 신경 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자를 차 가지고 판단 여자는 절대 좋은 여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자분들, 남자의 능력이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맞지 않게 좋은 차를 몬다고 하면 의심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카푸어가 아닌가? 저 사람 저축 같은 거안 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